거봐,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. 말리 어디 가?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 뮤지컬 중에서 어린 말 역할을 맡게 된 설가은입니다. 제가 뮤지컬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엄마가 이 뮤지컬 한번 해볼래? 해가지고 카페에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거 어때? 해볼래? 했는데 대사도 읽어보니까 엄청 재밌는 거예요. 그런 계기로 하게 됐어요. 뮤지컬 말리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 팀 작가 김주영이고요. 작곡가 박병준입니다. 가장 유명한 아역 배우 출신인데요.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도망치듯 말리 가족이 영국으로 이민을 가요. 그래서 지금 18살이 된 2019년에 말리는 자기 혐오 때문에 약간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친구로 자라거든요.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우연히 과거 속에 자기가 되게 애착 인형으로 가지고 있던 덕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 덕이를 통해서 과거로 타임슬립을 하게 돼서 벌어지는 일이고요. 자세한 건 뮤지컬에서 알아보세요.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판타지다 보고 또 아이가 나오는 극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팝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안에서도 좀 재밌는 요소들을 살리려고 여러 장르들을 좀 많이 차용을 했어요. 그래서 그냥 장면 보시면서 좀 즐겁게 보실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좀 작곡에 신경을 써서 재밌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되게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. 되게 각자의 처지도 되게 다양한데 사실 고민들이 되게 비슷한 고민들을 나누고 있는 게 있잖아요. 말리는 약간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, 내 자리가 어디일지 약간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뭔가 위로를 하고 그럼에도 괜찮다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작품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매력을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. 그거 안 받고 그냥 일단 들고 올라가서 그리고 하는 걸로 텀블링 해야 돼. 에너지를 미리 가시다가 먼저 이제 소라 배우님 쪽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만 탁 돌면서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선생님들이 조금 엄격하고 무서울 줄 알았는데 약간 화기애애한 칭칭칭 약간 학교에 온 분위기로 가르쳐 주시면서 하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. 9월 5일, 6일, 8시 말리의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 뮤지컬을 하니 귀는 쫑긋 열고 눈은 집중한 눈으로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와, 많이 보러 와주세요.